에베소서 2장 우리가 잘 아는 8절과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하루를 또 허락해 주셔서, 특별히 하루를 구별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끼리 같이 만나게 해 주시고, 교제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고,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시간을, 이런 아름다운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기며, 기쁨으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나를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 갖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이해하고 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또 말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부활과 승천에 관해서 이제 뭐 완전히 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왜 부활이 중요한지, 왜 승천이 중요한지, 그리고 승천 후에 예수님 하시는 사역이 어떤 것인지까지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복음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볼까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제목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구원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좀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자세와 그 필요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일반적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들이고,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다 아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한테 오는데 우리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백그라운드, 배경 같은 것들을 조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에 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걸 위해서 우리는 대개 복음을 만나면 두 가지의 질문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도 폭발이라는 걸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해보신 분 있나요? 전도 폭발? 안 하셨어요? 그러면 디사이플십 이반젤리즘이라는 걸 해본 적이 있어요? 예. 우리가 첫 번째 공부할 때는 그게 코스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코스에 아주 맨드토리로 들어와 있어서 저희들이 수요일마다 함께 나가면서 그것을 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요일에는 화요일날. 그래서 화요일날 사실은 다시 이거를 재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성경 공부를 하실 분이 있다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한쪽에서 하지만, 없다 그러면 이제 가서 이거를 재개해야 될 것 같다. 두 명이라도 좋고 세 명이라도 좋습니다. 한 명이라도 좋아요. 저와 함께 있으면서 가면서 직접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그 디사이플십 이반젤리즘이라는 건 사실은 전도 폭발이라는 것 중에서 부족한 것을 더 채우고 좀 더 많은 것은 좀 잘라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질문은 똑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당신은 오늘 돌아가시면 하늘나라에 갑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주 굉장히 그 볼드한 그런 질문이죠. 둘째는, 만약에 오늘 지금 당장 당신이
죽었다. 진짜로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다. 근데 하나님이 Why should I let you into my heaven? 내가 당신 너를 왜 하늘나라에 넣어줘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하겠냐? 이런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볼드하다고 해서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러한 질문을 하는데 왜 그런 질문을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사실은 일반 사람이든에게 보통 사람에게 그 다음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초의 임팩을 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이두 가지의 질문이 그 정말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얘기를 하면 내가 지금 몇 살까지 40살까지 살아봤지만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를 30년을 다녔는데 난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이 교육을 할 때의 얘기는 이건 장로님이건 목사님이건 질문을 해서 진짜 예수님을 영접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영접에 자기가 본인이 영접한 거 상대방이 영접한 거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교제를 하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도 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 가십니까? 아멘. 예. 그러면 오늘 진짜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Why should I let you into my heaven? 그러면은 답변이 준비가 돼 있어요? 예, 아멘. 예, 그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이 정말 근본적으로 왜 질문을 할수 있는가 하는 이슈는 소위 우리 크리스천 애폴로제틱이라 그럽니다. 한국말로는 그 변증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변증 그러면 뭘 그걸 뭘 변론해서 증명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좀그그 단어가 제 마음에 잘안 들어요. 아무튼 뭐 그런 의미도 있지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떤 사람은 안 믿는다 그러고 뭐 예수님을 반대한다 그러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로마서 1장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그 이방인들의 그 죄에 대해서 시작을 얘기를 하는데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절에는 이제 창세 얘기를 하시면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도 곧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뭐 누구는 복음을 못 들었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벌써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본질을 다 거기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계시네.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지? 그 다음에 이제 복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리젝트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보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뭐 어떻게 해요? 선포하고 그 하늘을 그냥 뜯어보면 밤에 뜯어보면 이럴 수가 없지. 이럴 수가 없죠. 어떻게 저걸 누가 만들고 누가 어떻게 했는지 그럴 수가 없죠. 요새 빅뱅 띠오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로 사탄은 그걸 사용해서 이게 옳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에 반대해서 그걸로 가게 하지요. 근데 빅뱅 이론 그러면은 맞아 그게 과학자들이 한 거야. 과학자 무슨 누가 과학자가 해. 이게 생각하다가 만들어낸 건데 뭐가 이렇게 가스가 쳤는데 팡 터져가지고 생겼다. 그럼 가스는 언제 있었어요? 더군다나 과학을 하면 first principle이라는 게 있습니다. First principle은 basic principle인데 그것은 어떠한 기체라고 하는 것이 땅에서 터진다고 하면은
퍼스트 프린시플은 항상 어떻게 되냐면은 단위 부피당에 이 플래닛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플래닛의 밀도가 같아야 돼요. 그게 퍼스트 프린시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박스 안에서 어떤 뭐 이게 가스를 집어넣었다. 그럼 가스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퍼지잖아요. 퍼져요. 그리고 여기서 막았던 것을 갖다가 딱 연다. 그러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익스펜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섞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퍼스트 프린시플이에요. 우리는 다 이해하는 커먼 센스로. 빅뱅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퍼스트 프린시플은 뭐냐면 어느 단위 부피당에 그 안에 있는 플래닛을 재보면 그 밀도가 같아야 된다 이거야. 근데 밀도 같아요? 같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얼굴 표정들이 있죠. 그러나 보세요. 지금 태양계만 봐도 태양이 그렇게 밀도가 같으려면 그냥 태양이 있고 그다음에 수금지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수금지화가 여기 있는 이것들이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가 막 이렇게 돈다 그러면 그러면 이 밀도가 같을 수 있어요. 근데 요놈은 꼭 요렇게만 돌아. 요렇게만.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아시죠? 어떻게 아세요? 이게 뉴턴이 사과 떨어지면서 그 인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세요? 그건 아주 쉬운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쉬운 거야. 생각해 보면 어떤 거냐 하면은 두 개의 물체가 있는데. 이거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두 개의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끌어당기는 힘, 이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어떤 물체든지. 두 물체가 있는데 끌어당기는 힘은 거리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네, 반비례.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약하죠? 거리가 좁으면. 강해져.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약해지고 가까워지면 강해진다 그러는 건 거리를 밑으로 놔야 돼. 거리를 반비례하는 걸로 놔줘야 거리가 커지면 여기에 인력의 힘이 줄어들고 이게 줄어들면 이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의 반비례를 R을 밑에다 놓고 그 다음에 어떤 힘이 있어, 힘이.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직 이꼴은 아니야, 이꼴은 아니고, 보통, 그래서 그 비례한다,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러고서, 그러면 질량이 김건희 집사님이 이렇게 크고, 나는 이렇다 그러면, 어디가 끄는 힘이 세겠어요? 김건희 집사님 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질량에 비례하는 거예요. 무게가 크면 질량에 비례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우리 지금 태양하고 지구다. 그럼 태양의 질량과 지구의 질량이 여기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M1, M2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의 질량이 작잖아요. 그래서 달하고 힘이 약한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달을 그 자리에 딱 두셔가지고 그 힘을 가진 만큼 주셨기 때문에 이 달어구의 그 만유인력 때문에 달이 돌으면서 그래서 이제 달이 여기 와서 있으면 물이 어떻게 팽창이 돼요? 이렇게 팽창이 되잖아. 근데 이쪽으로 오면은 또 이쪽으로 이렇게 팽창이 되죠. 그래서 물이 그거에 의해서 바닷물이 움직이게 하시는 거야. 그 바닷물은 쉬지 않고 움직이니까 썩지를 않는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오시는 놀라운 일이에요. 왜 도대체 간만조가 맨날 어떻게 생겨? 이거는 뭐 낚시하는 분들은 항상 다 이해하고 하시겠죠. 이게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이란 말이죠. 그래서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거리에 반비례해요. 거리에
고리와 반비례. 거기다가 이렇게 있는데 뉴턴이 한 위대한 일은 여기에다 상수를 구한 거야. 계산을 해서. 그래서 그걸 G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 만유인력의 상수가 얼마인데 그 다음에 거기다가 질량만 집어넣고 거리만 딱 집어넣으면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되는 거야. 그럼 저하고 이제 우리 김건현 형제님이 여기 딱 계신데 제가 몸무게가 좀 작죠. 그러니까 저의 몸무게와 김건현 형제님의 몸무게를 놓고 거리로 거리가 멀어지면은 인력이 줄어들고 이러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러한 모든 플래닛에 지금 이러한 것들이 지구가 태양의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이렇게 만약에 다른 게 아무것도 없고 여기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예, 뭐 구심력과 원심력 같은 거 지금 얘기할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땡기니까 이 옆으로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벡터로 항상 표시를 하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이러한 것 중에 두 개만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수금지와 뭐 화성, 통성, 목성 이런 거 그리고 다른 거 큰 것들이 다 여기에 힘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 자리를 돌게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래서 놀라운 일이라고. 지금 만약에 다른 것들이 옆에가 없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어떻게 돌아가다가 더 추운 데로 조금만 우리는 문제가 사실 얼어 죽는 것이 쉬운 거예요. 지금 도는 것 중에 조금만 거리가 벗어난다 그러면 다 얼어 죽게 생겼어. 조금만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다 타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맞춰 이런 다른 플래닛을 통해서 그 인력들 계산도 다 못해 이걸 다 하려면. 그러니까 큰 거하고 큰 것만 딱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른 거는 돌 때 여기 와서 있고 다른 거는 여기 와서 있고 그런데 그거 어떻게 다 계산을 해. 그러나 한 가지의 사실은 그런 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지금 지구가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 아 지구가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서 쫙 이렇게 돌아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게 있다는 이런 말이죠. 조금 이해하셨겠어요. 네. 아무튼 그런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의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기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그래서 누구도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뜯어보고 자기 밥 먹는 거 바쁘고 그냥 그래가지고 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이러는 것만 맨날 쫓아가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거를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는 그냥 정신없이 아프게도 하셔가지고 침상에 누워서 이 세상에 내가 여기 사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생각도 하도록 하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우리 박 집사님 같이 그냥 잡을 없애가지고 또 아 하나님한테 또 가가지고 야 인생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하게도 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게 복이죠. 복이야. 맨날 돈만 벌고 그냥 아 난 뭐 편안하니까 그러면 평생 자기가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기분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조상집에 가라. 왜? 잔치집에 가면 항상 기쁘니까 즐거운 마음이 있지만 기쁜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어떤 조상집이든 저희는 신학교 있을 때 초상집을 세 번을 가도록 이렇게 맨데토리로 해가지고 써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알지 못하는데도 가야 돼. 초상집.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데를 갔는데도 야 거기 가니까 다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 다 엄숙하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여기서 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앞으로 어떨 걸 얘기를 하니까 정말 엄숙해지고 나의 날은 얼마나 남았을까 나의 날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지. 아무튼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 세상에 80억 인구가 나는 하나님 몰라 신이 없다고 생각해, 그거는 말이 그렇고 표현은 그렇겠지만 이 마음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94년에 지진이 났잖아요. 지진 났어요. 근데 제가 항상 그 하나님에 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지진이 났을 때 저는 뭐 북가주에 있을 때도 그때 거기서 일을 하다가 지진을 당했고, 여기 오자마자도 여기서 지진을 당했고, 제일 큰 지진을 다 당했는데 그 전에도 지진이 있었는데, 아 그때에 딱 나자마자 이제 뭐 가스도 끊치고 전기도 끊치고 그냥 물도 끊치고 그다음에 이제 주유소도 닫고 그냥 신호등도 끊치고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그냥 하나님의 그냥 불이 타가지고 여기 서울마켓에 왔더니 라면을 이렇게 놓고 있는 걸다 내놓고 파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6박스인가 다 사기는 뭐하고 6박스인가를 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사람들을 돌아다니고 또어또딴데 있는 사람들도 다니면서 라면을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물어본 게 있어요. 야 이거 what do you think about it? 그 미국 사람들은 되게 돼. 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래. God is really, you know,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해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야.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물어봐도 다 하나님 얘기를 해. 다 하나님 얘기. 미국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다 하나님 얘기를 해.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물도 공급되고 막 이렇게 하고 나면서 그 사람들은 되겠네. 그다음에 하나님 얘기 안 해. 제 얘기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그래서 뭐 70억 인구든지 80억 인구든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9장 5절에 보면은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the living person이 죽는 것은 he will die, 죽는 것을 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은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당신 죽으면 하늘나라를 가겠냐? 이런 질문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런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답하는 것이 어떤 답을 하는가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답을 하는가? 대개 답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세 가지 종류로. 하나는 뭐냐면 내가 세상에 있을 때나 그렇게 나쁜 짓안 했어요. 난 그래도 좋은 일 하고요. 좀 잘못한 일은 좀 있지만 좋은 일 하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제가 저는 일부러 어딜 가가지고 딴 사람들을 도우려고 많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제가 하늘나라 갈수 있죠. 이렇게 답해줘. 그런 부류, 행위로 하늘나라에 간다 하는 그런 부류가 있는 것이죠. 둘째는 제가 교회는 잘 나가는데요. 그래도 아직 좀 멀었어요. 행동이 제가 좀 아직 좀 좋지 않아 가지고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하라 그러는데 그거 못해서 제가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뭐야? 첫 번째 답은 행위로, 두 번째 답은 예수님도 믿고 선한 행위도 해야 되고, 이게 두 번째 답이야. 세 번째는 저는요, 물론 뭐세 번째에서 나눠질 수도 있죠. 거기에서 저는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제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늘나라 갈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개로.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부류. 첫 번째. 오늘은 이건 조금 나중에 두고 첫 번째 부류에서 행위로
나는 그래도 행동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에 간다 하는 부류에 대해서 편안하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세상에서 해코지하지 않고 정말 그 내가 정말 이게 옳다고 하는 일은 좀 열심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겁니다 하는 그런 의미의 그런 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여섯 가지로 한번 나눠가지고 한번 나눠가지고 이렇게 보도록 하죠. 사람이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그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답변을 하게 되는가, 많은 답변이 그렇게 나오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보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고 대화할 때 이게 이렇기 때문에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거를 설명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 첫째는 사람의 본질이 의롭고 거룩함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의롭고 거룩함의 하나님의 형상. 이 근본적인 이유는 피조물인 사람이 조물주가 사람들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또 온 땅의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뭐냐. 그래서 성경학자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로 사람이 지적인 사람 것이 있고 정적인 것이 있고 의지적인 것이 있고 그래서 지정의를 가진 것은 하나님이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도 지정의를 갖고 하나님이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영자인 우리가 천사도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다. 요즘에 그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그 different gospel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페이스 힐링이라고 하는 그런 쪽의 사람들이 지금은 조금 들어간 듯 하지만 아직도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모두 리를 갓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리를 갓. 그러나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지 우리가 리를 갓이 아니에요. 그렇게 리를 갓 하다가 계속 우리가 어디까지 가냐 하면 우리가 마음의 신심을 단련하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정말 하나님까지 가는 하나님과 일치되는 그렇게 하나님과 일치되는 걸로 가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요즘에 얘기하는 영성 훈련이 바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영성 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일치, 합치, 내가 수련을 해서 하나님과 일치되는 거, 이게 영성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리를 가 하다가 보면은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럴 때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왜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걸 가졌나? 그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고 하실 때 2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지으심을 받은 이 됐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put on the new self which in the likeness of God has been created. The likeness of God.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 in righteousness and the holiness of the truth. 의로움과 거룩함, 진리의 거룩함. 의로움과 진리의 거룩함. 그럼 하나님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죄를 짓고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을까요? 그럼 아니라고 하는 그거를 어디서 서포트를 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를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우리의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우린 그 형상이 디스토트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1 가면서 야고보서 3장 9절입니다. 1장 9절이 아니라 3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 그때 당시에 1세기 때 야고보 야고보가 이제 얘기하는 대로 우리의 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아직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지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그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이고 또 거기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의로우심과 거룩하심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물론 그 의로움이 불의가 되고 깨지고 거룩함이 부정으로 그렇게 변하고 그렇게 되기도 했지만 아직도 그 본질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본질이 의롭고 그리고 거룩한 형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행동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거룩한 그러한 도덕을 좋아해. 그래서 그런 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그러한 것을 할 때 마음에 찔려. 거룩하지 못한 것을 할 때 마음에 찔려. 왜?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근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옳은 행동을 하는 걸 좋아해. 근데 거기에 정말 사랑이라는 게 또 죄로 인해서 사랑이라는 게 떨어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랑이라는 게 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크리티사이즈를 잘하고 다른 사람들을 끄집어 내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거기다가 좀 더 나아가서 사기도 치고 이렇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왜 그럼 우리가 행동을 좋아해 그렇게 선행을 좋아하는가, 선행이라는 답을 자꾸 하는가, 그것은 사람의 본질이 의롭고 그 다음에 거룩함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이다. 둘째, 사람의 본질에 대한 그 칭찬 듣기를 좋아하는데 이 본질이 상과 벌을 좋아하는 본질이 있어요. 상과 벌을. 이 앞에 본질적인 바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따라서 지정의를 갖고 의로움과 거룩함을 그런 존재에 있는데 사람이 그래서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굉장히 칭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저 사람은 대단해. 그 사람은 정말 진짜 사람이야. 정말
야, 그 어떻게 그렇게 올바르게 행동을 하는지 흠잡을 데가 없어. 흠잡을 데가. 그런 칭찬. 그래서 그렇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상을 주죠. 그리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벌이라는 게 있어요. 뭐 크리티사이즈를 하든지 어떠다가 보면 뭘 진짜 저 같은 놈은 뭐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나쁜 얘기를 하는 그러한 게 밑바탕에 깔려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높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은 역시 행동이 의롭고 거룩한 그런 사람들이고, 내가 그래서 그러한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귀감이 되고 그렇게 하려고 들면, 아, 내가 좀 칭찬도 받고 그러면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난 거룩하게 해야 돼. 근본적으로 선한 행동, 의로운 행동, 거룩한 행동, 이러한 것이 칭찬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상벌의 기준이 되는 이러한 것이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공감해요? 그래서 두 번째 그거고, 세 번째는 사람의 눈에 그것을 옳은 것으로 여깁니다. 옳은 것으로 얘기해. 내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벌이 아니라 상을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나쁘시게 하겠어? 이런 게 밑바닥에 깔려 있단 말이지. 아,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내가 했는데, 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는데 나한테 이걸 그 나쁘시게 하겠어? 이런 게 깔려 있죠.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갈수 있어. 그래서 이 본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질, 의롭고 거룩함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추구하고 있으면, 아,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실 거야 하는 이러한 게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 옳고 그름에 대한 근본적인 나의 그 기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오는 게 어떤 거냐면, 자기 의로움이 들어와요. 자기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아직 보지도 못하죠. 그리고 얘기라도 잘안 보여. 그래서 자기 의로움이 들어와. 자기 의로움이 들어오면서 그런 자기 의로움에 근거한 자기의 운명에 대한 자기의 데스티니를,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을 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잘 봐주실 거야. 그 누구 얘기야? 자기 얘기죠.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것은 어디냐면 자기의 본질에 근거를 둬서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잠언은 14장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생각하기는 그게 옳은 것 같아. 왜? 내 밑바닥에 깔린 게 그거니까. 그래서 자꾸 답변을 하면은, 선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사람의 눈에 그것이 옳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넷째는 사람이 자신의 죄성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신의 죄성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일반적으로 사람은 천국이나 지옥이나, 지금 이제 질문도 그렇지만은 천국이나 지옥이 목표예요.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길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본것 같이 어떻게 행해야 갈수 있다고 하는 상벌, 우리가 생각하는 상벌, 그 상은 내가 행동을 잘하면 잘 봐주실 것이고, 내가 악한 일들을 많이 하면 난 지옥에 갈 것이고, 이러한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보지 못하고 올바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그 눈이 먼 상태가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이 먼 거지. 왜? 나의 근본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나의 근본으로 하늘을 가려면 이렇게 가야 돼 하는 근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당신은 눈이 멀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눈이 멀었다고 하는 아이그
그 문제가 뭐냐면 어디에 눈이 머냐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에 눈이 멀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어느 정도까지 거룩한 것인지에 대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거를 나의 근본으로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든단 말이죠. 내가 난이 정도면 이 정도 죄지면 되지. 감옥에 가는 사람을 봐봐. 난 그냥 나도 잘못한 거 맞지만 난 아직 감옥에 안 갔잖아. 그 큰일을 할때 거기에 사회의 법에 저촉이 되면 가게 되는데 난그 정도에 비하면 난안 가. 그리고 내 친구가 교회 다니는데 걔는 하늘나라 간대. 걔가 간다 그러면 나도 갈수 있어. 이건 참 슬픈 얘기입니다. 슬픈 얘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꼭그 자기는 그래서 이제 부산에 가는 여기 목표가 부산인데 부산에 가는 기차를 탔다 딱 생각하지만 이게 삼천포로 빠지는 그런 길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사실은 지도를 들여다보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건 삼천포로 빠지니까 꼭 부산에 가는 차를 여기를 가는 차를 타야 된다. 이렇게 근데 지도는 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가면은 나는 부산에 가. 근데 그거는 꼭 삼천포로 빠지는 그런 길이란 말이죠. 삼천포 아시죠? 한번 타보셨어요? 제가 저도 삼천포 맨날 듣다가 군대 갈때 일로 가면 삼천포로 가는 길이야 이렇게 들어서 내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사람이 나의 죄성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선한 행동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의 핵심을 찾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 죄에 대한 결과로서의 우리 마음의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 이 문제의 핵심을 찾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예레미야 19장 17장 9절에 보면 한번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든지 계시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바로 이 9절에 보면 하시는 말씀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알리오마는. 제가 이제 예레미야 23장을 열어놓고 거기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컨텍스트는 지금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제가 거기를 펴놓고 했습니다. 잘못됩니다. 죄송합니다. 그 구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나는 어떤 사람은 이렇죠. 자기 의로움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런 거안 해. 절대로 그런 거안 해.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거 안 합니까? 그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죠. 마음에 속아 있어. 마음이 색안경을 끼고 있어. 색안경을. 제가 어느 드라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서 야, 저거 참 좋은 말인데 누가 썼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지나가 탁 들어가지고 제가 다시 해.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아주 아주 결단코 얘기는 난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배하고 후배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선배가 세상에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 근데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아주 세상에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없대. 그 다음 말이 너도 나도 그리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야. 너도 나도 그리 대단하지 않아. 그렇게 결단으로 나는 뭐 이렇게 그건 다왜 그게 나오겠어요? 뭐 때문에 나와요? 자기 의로움이잖아요. 자기 의로움이야. 그러니까 성경에는
yes, yes, no, no 이렇게 얘기하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뭐를 하려고 그러면 나는 이걸 하기로 결심을 해서, 이건 좀 다른 얘기죠. 결심을 해서 나는 이 방향으로 난 갈 거야, 이런 거는 다른 얘기죠. 그냥 난 이걸 반드시 난 그걸 해, 이건 다르지. 아무튼 그 이런 그 겸손히 자신의 문제점을 살피지 않고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러한, 야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게 예, 벌써 자기의 의로움이 들어오는 것이고 자기에 대한 죄성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아주 실수투성이고, 사람은 실수투성이고 불완전하고 잘못하는 일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정말 붉은색 안경에 막이, 각막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세상이 다 붉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다 붉게. 저건 어휴 붉은색이야. 붉은색. 진짜는 붉은색이 아니죠. 우리 자매님 것처럼 이렇게 파란색이 있고 또 이렇게 국화같이 이렇게 노란색이 있는데 빨간색이야. 근데 마음이 부패해 있으니까 이거를 판단을 못하는 거야. 자기의 죄를 볼 수가 없어. 자기의 죄를 벌써 마음에 속아가지고, 자기의 마음에 속아가지고 그걸 보려고 드니, 이게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아, 내가 좀 잘못한 거 있지. 그럼 그렇지만 내가 이 정도.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은 앱솔루트한 거룩함인데 거기에 비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으로 나를 판단을 하려고 드니 이게 벌써 색안경을 끼고 있으니 이게 되냐 말이죠. 파란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 파랗게 보이고 노란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 노랗게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도 판단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뭘로 가요? 사랑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이런 거 받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사랑. 아 사랑해서 여기 와가지고 목숨까지도 주신 그런 분이 이거 가지고서 뭐 얘기하시겠어. 이 정도의 선한 행위를 하면 받아주시겠지 하는 그러한.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부산에 가려면 지도를 펴놓고 딱 가는 길을 갔다가 똑바로 가야 되는 것과 같이, 그래서 요거는 요로 가는구나, 아 요게 가는 게 내가 지금 요 자리에 와 있으니까 이게 이 길로 가는 것은 이 기차는 확실히 가는 길이구나. 만약에 삼천포에서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고담역에서 내려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다리고 가야지. 그렇잖아요. 그건 지도를 보고 있는 사람의 얘기예요. 그거를 바로 하나님 말씀이 얘기를 해주시죠. 그 길이 아니다. 너는 네 사람의 마음은 그래서 선한 행위로 간다고 하지만 그 길이 아니야. 그 길이 아니라 바로 이 길로 와야 돼.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길로 와야 돼. 예수님에게 와야 돼. 훨씬 말씀으로 놓으시는 거지. 예수님에게 와야 돼.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믿어가지고 그 마음이 가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한 행위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주 팽배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게 뭐 더 있겠지만 이 여섯 가지를 얘기를 해보면 여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공양미 삼백수. 지성이면 감천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난 이 정도면 됐어 그러는 사람은 아니야. 아, 난 정말 너무 난 정말 내가 많은 죄를 졌지. 난 사회에서도 잘못하는 게 너무 많아. 나는 참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거기를 카모프라치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근데 난 열심히 해. 이걸 가는 거야. 열심히 해. 내 친구하고 만나면 그 친구는 언젠가 만나도, 야 요새 어떠니? 내가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아. 아니 어떻게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난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니니? 이게 그 다음 걔 얘기야. 근데 이렇게 자기가 좀
좀 이렇게 아 나는 정말 여기에 그렇게 내놓을 만한 그런 저기가 없어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을 하고 가죠. 그래서 공부하거나 이럴 때도 저도 뭐 공부할 때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열심히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셔가지고 시험도 좀더잘 보게 하시고 이런 걸로 생각했죠. 그리고 진짜 마음을 굳게 먹고 이렇게 가면 남아있지 출연관이라고 제가 언젠가 얘기 말씀드렸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그 항상 공부할 때는 그 앞에 그걸로 한문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미국에 와서도. 그래서 힘들고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서 마음을 다시 굳건히 하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난 열심히 하고 I do my best.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이 진인사 대천명. 내가 열심히 하고 나서 하면은 하나님이 네, 그 다음 일은 해주실 것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게 백그라운드가 붙어 있으니까 나 열심히 해요. 난 그냥 난 그래 그래서 저는요 정말 정말 열심히 해요. 그 시간 날때 이러는데 바쁘지만 시간 날 때마다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정말 못 먹는 사람들 먹이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가서 정말 음악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게 나쁩니까? 그게 나쁜 일이에요? 지금 거룩한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의롭다는 행동을 하는 거, 이런 게 나쁜 것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그런 거다 옳고 좋은 얘기죠. 그것으로 지금 구원을 간다 하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답변을 한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답변,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우리는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상하고 있어야 돼. 그런데 거기에 그 밑바탕에 깔린 것이 바로 여기서 여섯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함과 의로움의 본질이 밑에 깔려 있고 그게 뭐 왜곡되고 깨지고 잘못되고 이렇게 간 그런 것이겠지만 그게 본질이 깔려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잘 이렇게 소위 그 비판하고 저것 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다른 것도 용납하고 이렇게 해주기도 하면서 추루스루 얘기를 해주고 이러한 것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저 사람이 틀리고 나는 지금 옳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에 만족을 가져. 아, 그것만큼 나쁜 게 없어요.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화를 못 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못 사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I am right. 예수님이 틀린 거야. 예수님이 틀렸어.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왜 안식일에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비판을 하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게 많단 말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게 틀렸냐? 아, 그게 옳으냐? 말안 한다고 옳은 건 아니죠. 어떤 때는 용납도 해주고 기다려주고 받아주기도 하고. 이그 옳은 것을 하나하나 얘기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 이렇게 온유하게 얘기를 하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럼 말을 안 한다고 그 사람이 옳다고 인정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아무튼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 크리티사이즈 한다든가 비판한다든가 이런 것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제가 자꾸 그 얘기를 가끔가다 하지만 많이 하는 사람들은 성화하는 거잘 못해요. 성화의 삶 살려면 한참 가야 돼. 왜냐면 그걸 다 죽이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가 뭐가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럼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비판을 받으려거든, 어떻게? 아,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근데 그 다음에, 그럼 비판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랬어?
비판을 하려면? 비판을 하려면? 너에게 있는? 대들보부터 빼놓으라. 이런 얘기야. 근데 내 대들보를 빼려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에게 회개도 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있으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 가서 사랑으로다가 받아주고 그걸 알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의 삶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는 뭐 옳지 않다고 한 그런 말은 아니죠. 우리는 옳게 하려고 어떤 때 실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말씀대로 가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그런 것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야,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무튼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본질에 대한 그 상과 벌, 상벌 하는 그러한 사고, 또한 사람의 눈에 그것이 옳은 것으로 그 밑바탕에 의해서 그것이 옳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선행이 옳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의 죄성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올바로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섯 번째로 문제의 핵심을 찾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마음의 자세,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 더럽기 때문에 참 부패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것 때문에 하늘나라 간다 하는 이슈를 선행 행동으로 해야 간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다음에는 그 다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더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면서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들은 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운명은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불못으로 가는 길입니다. 불못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평생을 이 땅에서 살았는데, 평생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살아야 되고, 그 불못에 가서 벌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나라를 가는 것을 선한 행위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꼭 정말 전화번호도 받고 글도 적어놨다가 컨택하고 불쌍히 여기고 복음도 전하고 또 행동으로도 사랑을 베풀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들이 알게 해서 주님한테 돌아오는 그러한 도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